지난 한 주일은 조금 매운 그럼요. 매운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좀 차가운 녹록해지긴 했지만 오랜만에 정말 아주 알싸한 추위를 맛봤어요. 그래도 저 예전 추위에 비하면 지금 뭐 싱겁지요. 전에는 뭐 독 터지고 맥주병이 터져나가던 그런 한겨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저 겨울은 조금 싱거워지는데 외국은 또 요새 사람이 죽어나간대. 그럼요. 추위로 독감으로. 독감으로. 예. 그래요. 우리 쪽으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이 겨울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방어작전에 우리가 각별히 좀 신경을 쓰자고요. 예, 저도 좀 목이 칼칼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오늘 저녁에는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네. 주말 연속극 첫사랑의 연주가 선생님 손현주 씨입니다. 예, 나오십시오. 손현주 씨. 안녕하세요. 씨. 아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어딜 가든지 아마 이 환호와 박소리가 아마 귀전에 늘 아주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예. 이름을 얻지 못했던 무명의 긴 세월만큼 지금이 행복하실 거라. 예. 아 많이 행복하죠. 예. 첫사랑 많이 보시죠? 아 그건 뭐 도마를 나이도 없죠. 근데 실제 그가 아니고 드라마 속이라 하더라도 섹시가 발닦아주면 기분은 좋지요, 그죠? 엄청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직 발 닦아줄 섹시 없잖아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없죠. 그래서 한번 만나보려고요. 예. 아 그래요? 오늘 뭐 그럴 만한 분을 만나실 예정이세요? 제가 26년 전에 그 저의 첫사랑. 26년 전에 첫사랑이면은 도대체 몇 살쯤 얘기예요? 제가 유치원 때죠. 유치원 때? 그 친구는 아마 굉장히 꿈을 많이 꾸는 듯한 그런 표정을 많이 지었었어요. 뭐 6살, 7살이 꿈꾸는 표정이 어딨어요? 그랬었고 또. 그리고 아무튼 이뻤고 그리고 또 지금 제 기억에는 그 혜은이 선배님처럼 굉장히 예뻤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꿈을 많이 꾸는 듯한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여기다가 갖다 대는 버릇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찬옥이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찬옥이는 조금 이렇게 약간 풀린 듯이 그런 매력이 있는 색시라면은 그렇죠. 첫사랑에 나오는 그 찬옥이의 첫사랑과는 좀 다르죠. 예, 이쪽은 좀 야무지고 좀 참한 그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송은영 씨죠. 어느 유치원을 다녔어요? 제가 세문안 유치원 다녔습니다. 세문안 그럼 저기 서울 광화문에 그렇죠. 서울 토백이네요? 토백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요새 극 중에서 보면은 아자씨 이거. 예. 제가 그때 연극할 때 그 창극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돌아다녀갖고 그때 아마 배운 것 같아요. 창극하시는 분들은 95% 이상들이 호남 분들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송은영 세문안 교회 아니 세문안 유치원. 남이 쓸 수 없으면 이렇게 좋아해 가만 보면 사람이 아주 거기서도 좀 얄미운 거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은영 씨라고 해야 되나 글쎄요. 송은영 어린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세문한 유치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앉아서 가서 인사드리기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도리가 아닌데 왠간만 했어도 안 넘어갔을 것인데 그 연병할 놈들이 날 납치해서는 개패듯이 두드려 팽시로 만약에 오늘 이후로 찬옥 씨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면요 이 주정남 성을 갈아 봅니다. 있었네요. 탄탄한 연기자 손현주 요즘 구수한 사투리와 개성 있는 표정으로 안방 극장을 꽉 사로잡은 그가 이번엔 진짜 첫사랑을 공개한다는데 33년 서울 토박이 손현주의 눈꽃 같은 첫사랑 송은영 양을 찾아 떠나보실까요? 엄마 라면 땅도 있을까? 맛있는 건 많이 준다는 엄마의 말 한마디에 속아 유치원에 간 첫날 난 은영이를 만났고
그것은 신이 내게 허락한 첫 번째 행운이었다. 또래 아이들이 많았지만 막내다 수줍음을 타던 나는 낯설고 두려운 마음에 그저 엄마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 백합반 친구들 여기 보세요. 모두들 참 잘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모두들 제자리에 다 앉으세요. 자, 누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노래 한번 불러볼까? 선생님, 저요! 우와, 이쁘다! 어디서 저렇게 천사 같은 애가 나타났지? 와, 꼭 혜은이 누나처럼 생겼대.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 저렇게 잘했어요? 깜찍했어요? 잘했어요. 우와, 목소리도 정말 죽인다! 와, 저 작고 귀여운 손, 춤도 끝내주는데. 그렇게 복사꽃 같은 은영이의 웃음은 수줍고 어리숙하기만 하던 내게 유치원에 가는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은영이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유치원에서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즐거웠고, 그래서 난 은영이를 몰래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내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 그 후 난 은영이를 더욱더 좋아하게 되었다. 여자들이란? 야, 선영조! 질투의 화신이라니까. 미안해. 그래도 난 은영이가 좋은 걸 어떡해. 아니야. 은영아, 그런데 아빠가 없잖아. 아빠? 내 신랑? 그럼 뽑아야지. 은영이를 잘 보기 위해 높은 철봉이로 올라갔던 난 그만 무서움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는데. 은영아! 현재 괜찮아? 그렇게 올라가는데 못 내려오고 내게 도움의 손길을 내려오고 난 고마운 마음에 더 크게 웃고 말았다. 참 체면이 있지. 다 날라가 버리자 큰형님은. 유치원 생활이 꽤 지났을 때까지도 엄마 손을 잡고 유치원을 오갔을 만큼 어리숙하던 내가 또 한 번 은영이의 눈길을 끌게 된 건 바로 화장실에 가고 싶단 말조차 할 수 없었던 내 수줍음 때문이었다. 선생님, 저 급해요. 선생님. 저 쌌어요. 얘들아, 원래 성공한 사람의 어린 시절은 다 그런 거라고. 난 은영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 몹시도 창피했지만 사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로도 난 몇 번이나 실수를 했고 그때마다 엄만 내 옷을 싸들고 유치원에 오셔야 했다. 엄마, 빨랑빨랑 애들 온단 말이야. 가끔씩 대장격인 은영인 아이들을 이끌고 내가 옷 갈아입는 교무실로 찾아왔지만 환하게 웃어주는 은영의 미소는 내게 부끄러움 반, 용기 반, 그렇게 꾸준과 격려를 동시에 던져주었다. 은영아, 나 괜찮지? 내 점수 너무 많이 깎지 마. 이래봬도 나 좋은 놈이라고. 자그마한 키에 오똑한 코, 발그레한 볼에 손가락을 대고 살짝 웃음 짓던 은영이. 막 피어나는 꽃송이가 그렇게 고왔을까. 은영아, 똑똑하고 발랄했던 내 뒤에서 수줍어 말도 못하고 꽁무니만 졸졸 쫓아다녔던 나 선현주 기억나니? 소풍, 산일, 시장놀이, 은산. 저런 사진들이 다 남아있네요. 이젠 비록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지만 7살 너희 얼굴에서 피어나던 복사꽃 웃음 난 아직도 기억해. 요예요? 아, 요게 실제 네. 은영이. 그때 모습? 네. 혜은이 선배님 같이 생기셨죠. 머리 이렇게. 네, 이렇게 돼갖고. 네, 이렇게 아주 찬찬하게 네. 다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네. 그렇게 생긴. 이쪽에서 가진 호감만큼 네. 은영이도 선현주 씨 쪽. 제가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이쪽에서 예, 더 예. 네. 굉장히 행동들이 굉장히 이뻤어요. 뭐 이렇게 꿈꾸듯이 반짝반짝. 굉장히 이뻤었어요 지금. 아. 26년 전인데 기억이 다 나요? 그럼요. 그런 것들. 근데 정말 고 나이 때에 그 이렇게 나는 제가 참 좋다 그런 기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걸 제가 반할 정도로 이뻤으니까 지금도 26년 전에. 네. 아니. 지금껏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변했나. 지금 저 그러면 나이가 비슷하겠네. 그렇죠. 예. 서른을 조금 넘은.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예. 지금 총각이죠? 총각이죠. 저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예. 아 근데 그 저기 그러면... 우리 저 찬옥이도 지금. 찬옥이도 시집을 예. 아직 안 갔죠. 안 갔잖아요. 예. 조금 그쪽도 혼기를 조금 이렇게. 조금 혼기가 됐죠. 예, 예 됐죠. 그럭저럭 그렇게. 그래 다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얘가 조금 딴 데로 나가지만. 글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이쪽에 거는 기대가 이쪽은 뭐 서른 30대 초반이면 뭐. 그러게. 모자란 사람들 빼곤 다 갔죠. 네. 그렇다고 또 그렇게 웃을 거 뭐. 이구비 씨가 지금 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유 저도 심각해요. 예. 널려 있네 보니까 선현주 씨 근처에 뭐 오늘 그쪽 뭘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꽤 똑똑했어요 때면서요. 네. 똑똑했죠. 똑똑하고 예. 아주 그 표현 자체가 예. 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보다는 꿈을 꾸는 듯한 그런 표현을 많이 줬어요. 예. 예. 근데 고로 애들 때 그렇게 또 이쁘고 귀엽고 고로 예. 고로 던 애들이 크니까 또 영 아주 이렇게 12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쁠 것 같아요. 지금도. 네. 그때 당시의 모습이 네. 그대로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아기를 낳았으면 이제 또 그런 모습에 또 어린애가 하나쯤 예, 있을 예.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 그죠? 똑같이 생긴 아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찌감치 같으면은. 아 그래요. 어떻게 했다고요? 송은영 이렇게. 이렇게. 이런 표정을 잘 줘서 이런 이렇게 왜 거기다 대고 그랬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저 송은영 씨를 찾아서 네. 지금부터 저희가 한번 추적 작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네.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네. 찬옥이 대마지요? 네. 아, 이렇게 하니까 근사한 노래가 되네. 그대의 눈빛이 난 그만 노래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좋은 노래 정말. 찬옥 씨! 주정남입니다. 찬옥 씨! 아니, 이 노래는 찬옥 씨한테 띄운 게 아니라 이 주정남 스스로 송은영 씨한테 띄웁니다. 아니, 송은영 씨 지금 어디 있을까? 이 추상남이 문쪽 보고 싶습니다. 자, 차은옥 씨, 차은옥 씨도 보고 싶지만 송은영 씨도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이제 예술단 친구들이 전부 총동원됐네요. 장난이라군요. 수현주 씨, 드디어 저희가 샘문안 교회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자료나 혹시 뭐 송은영 씨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대를 하십시오. 잠깐만. 선현주 씨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세요? 네, 많이 좋아합니다. 팬이세요? 네.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결혼하셨습니까? 결혼 안 했는데.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선현주 씨가 지금 송은영 씨라는 분을 찾고 있어요. 네. 팬이니까 선현주 씨한테 얘기 한번 하세요. 인사. 저 카메라 보고. 네. 안녕하세요, 선현주 씨. 예. 아우 저도 결혼 안 했는데 왜 송은영 씨만 좋아하세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한테 찾아오면 커피 한잔 살 생각 있어요? 네. 그럼 얘기하셔야죠. 커피 한잔 산다고 빨리. 선현 씨 저한테 한번 찾아와 주시면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송은영 씨라는 분을 찾는데요. 네. 어떻게 뭐 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정을 한번 찾아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예. 컴퓨터 한번 미스리. 한번 자료들이 네. 있나 봐요. 자, 미스리가 드디어 손현주 씨, 미스리가 드디어 이 황금의 손으로 컴퓨터를 두드리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예. 나와요? 나와요? 네.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없을 텐데. 예. 그래요? 이게 안 나오면, 여기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안 나오면 계속 예. 없는 거죠. 여기서는 없는 거예요? 예, 현재로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뭐 자료 같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그때 당시에 교적이 찾아봐야 되는데 예. 그때 당시 어린아이라 네. 교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아니 그 있는지 없는지 일단 한번 찾아봐요. 그래야죠. 저번에 예. 우리 사료실에 올라가 봐서 찾아봐야 돼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현주 씨, 일단은 여기 컴퓨터에는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으니까 예, 지금 이 자료실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치원은 아직까지는 유치원은 아직까지는 조회 자료라도 남겨뒀을 가능. 사료실에는 193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었지만 불행히도 소은영 씨가 다녔던 1971년대의 자료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아, 하필이면 그것만 왜 없지? 아, 지금 손현주 씨, 지금 이 방법이요. 지금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문학교에서는 지금 자료가 거의 남지가 않았고요. 지금 이렇게 되다가는 송은현 씨를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열심히는 해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세문안 교회에서 손현주의 첫사랑 송은영 찾기에 실패한 추적팀은 전국 각지역 경찰청의 도움으로 1965년과 66년생의 송은영을 수소문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에서 세문안 유치원을 다녔다는 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다. 저 KBS 이기는 사람을 싶어서 하는데요. 깜짝 놀라시네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티비는 사랑하고 싶고. 찾아왔죠. 자, 누구 찾아왔죠? 저 혹시요, 어머니? 네.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송은영이에요. 송은영 씨! 제대로 내가 팍! 역시! 저 혹시 네. 연주가 선생님, 손연주 씨 아세요? 아, 연주가 알죠. 선생님, 주정남 씨! 알아요. 알죠? 어떻게 네. 아세요, 어머니? 세문안 유치원 동기. 그럼 제대로 찾아왔죠. 어머님이신가 봐요. 손연주 씨가 바로 송은영 씨를 찾으러 왔어요, 지금. 어머니, 어찌녔구매 그냥 돼지가 그냥 이때. 어머님 있으려고? 이야, 그 돼지가 지금 손연주 씨인가 보래요. 돼지가 얼마나 커요? 돼지가 얼마나 해요? 이야, 돼지가 있다고 게. 가만 있어. 어머, 세상에. 어머! 손현주 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유, 세상에 이럴 수가! 결혼했나 보네, 이 세상에. 이게 또 송은영 씨고. 당연하지, 이 남자. 언니야, 언니. 예? 누구라고? 언니라고. 송은영 씨 아니고? 큰 사위. 아유, 깜짝 놀랐네, 진짜. 그럼 송은영 씨 결혼 안 했어요? 안 했죠, 아직. 손현주 씨도 결혼했어요. 어머니, 그랬다. 어쩌면 꿈에 돼지 꿈꼈구나. 잘됐네. 두 사람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네, 그죠, 언니? 그러게 말이야. 이야, 세상에. 지금 여기 손현주 씨가 보고 있는데 어머니 얘기 한번 하세요. 카메라 보고. 네, 여기. 보이세요, 언니, 여기? 보이세요? 현주야. 예. 얘 은영이야 맨날 나하고 둘이 텔레비 얼마나 잘 보는데 은영이도 너 좋아하고. 이야. 어머, 그런데 요새 송창환역은 너무 가까운 것 같아. 끌어안는 사람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누가 됐으면 좋겠어? 끌어안는 사람이? 송은영이. 아, 어머니가 참 재밌으신 분이야. 야, 질투나요, 그죠? 너무 반가워. 그러면 따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저 강남 예. 신사동의 예. 디자이너. 어? 디자이너요? 그림을 잘 그렸나 보죠? 알겠습니다. 야 디자이너. 어머니, 그 발음 좋게. 디자이너. 자, 시작. 디자이너. 아, 디자이너. 알겠습니다. 자, 강남 신사동으로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쪽으로 제가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 TV를 사랑하시게 나왔습니다. 예, 어유 다들 미인이신데. 뭐 좀 손재주가 있었어요? 뭐나? 세 분이 지금 마시키지만 제가 지금 찾고 있잖아요. 작가님 어떤 분일지 한번 지금 한번 본인의 자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신 얼굴을 안 보여드려요. 제가 잘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본인 자랑 좀 한번 해줘보실래? 자, 자랑. 예. 제가 뭐 얼굴이 이쁘고 뭐 얼굴이 노래 잘 부르는 꽃꼬집어 많은 노래를 잘해. 노래 잘 부르는 이쁜이. 노래 잘 부르는 이쁜이. 네. 하나, 둘, 셋, 넷. 꽃피는 짜자잔짠짠짠 백섬에 짜자잔짠짠 여기까지 네. 얼굴 저쪽 보고 계세요. 목소리와 네. 저는 특별하게 자랑할 건 없고요. 예. 술밖에 잘 마시는 것밖에 내세울 게 없는데 술밖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 건배 원샷 하나 둘 셋 건배 찡 원샷 쭉 자 뭐 마셨어요? 소주요. 소주 중요한 거. 마지막 분.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본인 자랑. 저요? 네. 운동 잘해요. 운동을 잘한다. 좋습니다. 운동을 잘한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세 분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자, 사람인가? 손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찾는 분. 자, 손현주 씨 누군지 잘 보십시오. 자, 송은영 씨 손 들어보세요. 누구세요? 여기요. 누구? 아, 진짜 손 들어보세요. 진짜. 송은영 씨요? 이야! 여기 모자 쓰세요. 여기요.
우선 뒷모습만 봤어요. 다들 이쁘네요. 뒷모습만 봐도 예. 중요한 건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사실인데. 아 죽겠네 아주. 아니 근데 혹시 잘 되면 장모님 되실지도 모를 뿐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네 정말. 어떠세요? 아 저도 지금 죽겠어요. 맛있게 좀 하세요. 나이 꽉 찬 막내 아들이 안 가고 있어서 부모님이 꽤나 걱정하셨을 텐데 오늘 유치원 때 첫사랑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요? 예, 손현주 씨 부모님께서. 아, 예. 한번 찾아보라고. 어머니도 송은영 씨하고 송은영 씨 어머니 이런 분들을 조금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이참 저참 오늘은 뭔가 일이 잘 될 것만 같은.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힘 받는 데까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자, 일어나 보자고요. 아,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 오늘 만약에 무대 가운데로 오늘 만약에 송은영 씨가 여기 왔으면은 왔으면은 이따가 그 기타 치면서 목걸이도 같이 들고 못 걸어가요. 좀 그런 그냥 우리끼리 오늘 저 뒤풀이 좀 근사하게 해보자고요. 딴 나라고 다 또 오줌 싸갔네 지금. 맞아요. 아주 마음. 어머님 좀 와 계시라고 그럴 걸 속옷 한 벌 들고. 자, 거기선 찬옥 씨 그러죠? 예. 자, 은영아가 날 것 같아. 은영 씨보다는 그래요. 저희는 빠질게요. 아, 빠지자고요. 예, 예. 자, 좋은 줄 아시죠? 그 혼자 해결하세요. 그 방은 예. 곁에 서 있을 때가 오히려 방해되지 뭐 우리 가까이 있어봐야지. 이쪽으로 부르세요. 예, 불러요? 예. 야, 은영아. 아이 씩씩하게 크게 은영아! 은영 씨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맞습니까? 오랜만이다 너. 기억나 나? 누나 알지? 그럼 알지 나는. 야, 얘 제가 혜은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혜은이 좀. 얼마 만이야? 16년 만인가? 그럼 7살 때 보고 이게 처음이잖아. 처음이지. 세상에. 근데 나는 너를 조금씩 기억이 나는 거야. 그리고 내 평상시 일할 때도 가끔 네 생각이 나더라고. 좋아했었으니까. 근데 너 그때 왜 내가 준 라면 딱 안 먹었냐? 아니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좋아한다는 걸 알았으면 내가 그걸 먹었지. 그것만 먹었겠니? 뭔들 안 먹었겠니 내가. 좋아한 걸 내가 몰랐잖아. 그래? 왜 나한테 조금 더 눈치를 안 주고 왜 주위에서만 맴맴 돌았던 거는 기억이 나. 아무튼 그래. 아, 나 그게 아직까지 생각이 나. 네가 내가 주는 라면장을 안 먹. 그때 당시 그래, 너 지금 무슨 과자 먹니? 요즘? 요즘은 안 먹어 과자. 과자 먹을 나이는 지났잖아. 그래? 그건 너 그러면 안 돼, 임마 때. 과자 먹었어야지. 글쎄요. 야, 아무튼 반갑다. 야. 어머, 얼마나 나 진짜. 아니, 너 집 안 왔어? 안 갔어. 나 그대로야? 무슨? 똑같은데 너. 그대로야? 나는 TV를 통해서 너 자주 보니까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좀 좋아졌더라고 보기가. 그래? 근데 옛날에는 너 순진했었잖아 굉장히. 나한테 그치. 그것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탤런트까지 다 되고. 숙기도 없었는데. 그렇지 많이 숙기가 없었어. 요즘 많이 싸우고. 그래 오줌 싼 거 기억하니? 그럼. 오줌 싼 거 안다. 알지. 그래서 오줌을 어머님이 많이 그때 수고하셨던 것 같아. 자주 오시고 해서. 그지 속옷도 여벌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살아? 지금은 나 거의 고향동. 아 왜 너 또 그때 이뻤던 친구 또 하나 있었는데 사진에 이렇게. 사진에? 미영이도 있고 이뻤던 여자애? 어. 여자애. 근데 왜 걔가 또 관심 있는 아니야, 거야? 아니야. 걔 찾아봐. 아니야. 그 애가? 지금 그 나랑 같이 찍는 여자애. 저 얘기를 왜 꺼내놔? 속으로 그랬더니. 없었던 걸로 하자고. 이거는 나중에 방송 나갈 때 이건 잘라내자고. 잘라내. 나만 찾았으면 됐잖아. 그래. 맞아. 그럼 다 놓쳐. 그래 맞아. 그러니까 못 간 거야. 그래. 아니 근데 송은영 씨 참 궁금한 게 아직 말이요. 뭐 어쩌다 그럴 수도 물론 있지만은 서른 넘어서 혼자라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이분 입장에서는 참 고마울 만큼. 저는 아주 아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왜 늦어진 거예요? 연분 있는 사람 못 만나서 또 그렇고 또 이렇게 현주가 나 찾아 됐어. 눈길을 떼지 못해요. 야, 나 찾았을 때 내가 결혼하고 나왔으면은 시간이 또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주 가는 거 오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계산을 해두고 사셨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또 이렇게 성공해서 날 찾아준다면 내가 미혼인 채로 나가면 그만큼 감정이 더
살 것 같고. 아, 그거야 그렇겠죠. 근데 입 좀 다무세요 네. 지금. 근데 정말 현주가 이제 저기 은영 씨 찾는다고 방송으로 또 연락 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연락 때 너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어머. 세상에 이렇게 날 찾아주니 7년, 네. 그러니까 7살 때 보고 네. 26년, 25년 만에 네. 나를 네. 기억하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네. 네. 너무나 감동이 저한테 왔고요. 네. 기뻤어요, 굉장히. 송은영 씨, 네. 뭐 어렸을 때부터 오줌 싸는 거 볼 거 못 볼 거 다 봤는데 뭐, 그죠? 예. 이제 이렇게, 예. 근데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아주 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손현주 씨가 송은영 씨를 찾는다는 어머니 잠깐 사실에 대해서 잠깐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보시고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호감이 가고 또 매력 있잖아요, 현주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딱 예. 보면 싹 질리는 얼굴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예. 그러니까 매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예. 시청자들이 보시고는 좋아할 예. 거예요. 예. 또 연기도 굉장히 정감 얘기, 있고. 얘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고. 그러니까, 올해 몇 회예요? 그래? 우리 33이지? 어, 동갑? 동갑이에요, 33. 아. 33이면 무슨 띠지? 뱀띠. 뱀띠끼리는 네. 잘 산대. 아. 뱀띠끼리는 잘 산대, 정말. 그러면은 천생연분까지 나왔어요, 저기서. 여기서 저 손현주 씨가 이쪽을 찾았다는 것은 네. 그만큼 저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유치원 시절의 짝꿍의 개념 이상인 것 같거든요. 이쪽에서는 어때요? 저쪽에서 왜요? 자꾸 쳐다보잖아 아니, 이렇게. 너 진짜 어찌 이렇게 안 변했냐? 안 변했어? 여전히 이뻐요? 아니 그 네. 현주도 그대로예요. 사진 앨범 딱 보면요,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웃을 때도 지금 TV에서 보면 네. 웃는 그 모습, 순진한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네. 개구쟁이 같은 모습. 네. 그런 게 다 그대로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말하자면 이쪽을 찾는다고 했을 때 벌써 절반은 프로포즈를 한 폭이었거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도 그래요. 난 시집 간 줄 알았지. 갔을 거라 생각했을 거야. 네. 근데 저쪽에서 프로포즈를 한 것에 대해서 받아주실 용의가 있죠. 있어요. 잘 됐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기 찬호 우선 저 친구끼리니까 손 붙들고 그러고 얘기하자. 얼마나 붙들고 싶었던 손인데 좋아요? 따뜻하네요, 손이 굉장히. 아 그래요? 네. 어때요? 따뜻하면 됐어요. 네? 가슴도 어때요? 따뜻한 남자죠. 은영 씨 손은 어때요? 야 아니 맛있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예 도와줄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빨리 두 분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예. 해드리는 거. 아니요 그거 말고 여기서 작은 학예회라고 할까? 그 이건 저 찬호기를 위한 테마가 아니라 은영이를 위한 학예회를 별도로 한번. 그래. 기타가 훌륭하면은 너 주세요. 주세요. 아 예. 그 노래 알죠? 첫사랑 열심히 예. 보시죠. 예그 노래 알아요. 계속 여기. 아니요. 예, 예. 그러면 중학교 어디 나왔냐? 이 나중에 얘기해요. 이쪽으로. 예. 거기서 하는 거? 은영 씨도 그 노래 아세요? 찬호기 테마. 예, 그 노래. 예, 있어요. 보고, 그래 한번 해보자고요. 뭔지 아세요? 보고 키키 예. 왜 안 맞아? 가사 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여기까지만 하자. 이게 그리고 내가 부탁이 있어요. 저기 찬옥이랑 같이 나올 때마다 걔가 우울해하면 추는 춤 있잖아. 그런 건 나한테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도 좀 우울해? 어, 나 우울해. 아, 조금? 어, 조금 우울해. 그러니까 그거 좀 해줘. 어머, 어머. 아, 이거 제가 예. 예. 우울해. 어, 조금만 우울해. 지금은 조금 우울해. 근데 아, 많이 우울해. 어, 많이 우울해. 너 너무 잘한다. 우리 싹 가셨어. 어. 그거 맨날 보고 있어. 그 사람 잘 보니? 그럼 잘 보지. 너 처음에 나 나왔을 때 난 줄 알았니? 알았지. 너 모르시게에서부터 난 보고 바람은 불어도 그다음에 또 어찌지? 8월의 신부에서도 김지호 오빠로 나오고 계속 나는 쭉 지켜봤지. 그래서 어? 현주 나와 엄마 유치원 때 같이 나왔는데 세문화 유치원. 그리고 와서 또 다시 앨범 보고. 근데 그대로잖아. 야, 얘 정말 좋게 변했다. 연기 너무너무 잘하고 참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막상 보니까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대로다, 이제 그대로. 그래요. 노래 불러줘. 에. 춤춰줘. 재롱잔치 해줘. 됐어요. 아, 갑자기 또 찬호이가 불쌍해지네.
어떻게 나 신혼인데. 예. 아직 정말 지금까지 아주 무탈하게 예. 잘 가는데 발도 씻겨주고 체력도 떨어지고 흘러나 절반을 이쪽한테 뺏기게 생겼네. 아, 아주 저 우리 소은영 씨가 너무 씩씩하고 솔직하고 발랄하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 이쪽에서 얼마나 더 기분이 좋았을까. 예. 이제 모시고 나서 실컷 들여다보세요.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싶고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요? 언제 봐도 참 깔끔한 분이에요. 예. 탤런트 전인아 씨입니다. 전인아 씨가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주 저 봄철 같은 그런 차림으로 나오셨어요. 그러게요. 날씨도 추워서 좀 따뜻하게 입었어요. 예. 고무세요. 뭐, 예. 유동근 씨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이 전인아 씨 옆에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남자들이. 근데 이렇게 차려입고 나올 때 남편이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그럽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저보고 좀 이렇게 올해는 좀 밝은 색으로 톤을 바꿔봐라 그렇게 늘 얘기를 했었어요. 얼마나 좋을까. 근데 좋기만 할까요? 그렇게 멋진 남자랑 사는 게 어때요? 아, 좋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무슨 애인 사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뭐 황신하실 거 뭐 있어요? 그냥 직접 아내가 곁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면은 돈도 갑절로 들어오고 구경은 우리도 조금 더 좀 찐한 장면도 네. 만들어줄 수 있고 뭐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저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남자분들은 또 욕심이 더 많지 않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맞다 맞다 그런 점도 있죠. 네, 그래. 아니 두 분이 직접 같이 드라마에 출연한 적 있으셨죠? 예, 딱 한 번 예. 있었는데 네. 아, 편한 점도 많은데 불편한 게 조금 더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오히려 모르는 상대 배역 같으면요. 예, 이렇게 예. 옷도 만져주고 이럴 텐데 네, 네. 남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부부인데도 이렇게 하면은 네. 아, 뭐 이러기 때문에 못 하겠어요. 그렇겠다. 예. 저도 저 지 마누라하고 안 하고 이금희 씨랑 하잖아요. 아니 근데 예. 전인아 씨 하면 차분한 인상. 예. 근데 뭐 아까 뭐 유동근 씨가 이런 의상을 추천했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예. 오늘 이렇게 발랄하게 입고 나온 거는 품은 뜻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슴이 막 설레요. 예. 네. 저는 국민학교를 굉장히 전학을 많이 했어요. 한 네. 6년 동안에 한 4~5번을 한 것 같아요. 왜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발령을 참 많이 나셨어요. 직장에 발령을 네. 이렇게 전국으로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따라갔어야 됐어요. 네. 근데 그때 옥천에서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옮겨갔거든요. 충청북도. 그렇죠. 네, 옥천. 서울에서 1, 2학년을 다니다 2학기에 충청북도 옥천으로 이제 제가 갔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처음으로 담임 선생님으로 이렇게 만났던 그 네. 이선희 선생님, 네. 담임 선생님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서울에 이렇게 오래 살지만 그 옥천이 고향 같고 네. 그때 기억이 그렇게 생생하게 나요. 그렇습니까? 네. 확 오래전에 일이겠네. 초등학교 시절이면 뭐죠? 24년 됐어요. 24년 네. 전에 초등학교 시절의 이선희 선생님 정확하게 어느 학교였어요? 예, 옥천 삼양국민학교. 삼양국민학교 시절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동근 씨도 못 본 거죠? 예, 몰라요. 그래, 우리끼리만 봐요. 우아한 미소, 순수하고 청순함의 매력에 겨울눈 꽃 같은 여자 탤런트 전인화. 그녀가 오늘 24년 전 떠나왔다는 마음의 고향 충북 옥천에서의 정겨움을 꺼내고자 하는데 자, 우리 모두 전인화의 추억이 흠뻑 밴 충북 옥천으로 떠나볼까요? 난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서 충청도로 전학을 가게 됐다. 어디서 왔다고? 서울이란다. 서울. 전학 간 첫날 이곳 시골 친구들은 나를 무슨 동물원 아니야? 원숭이를 보는 듯 신기해했지만 난 이런 어색한 시간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얘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예쁠 것 같다. 얘들아, 그치? 서울물이 좋긴 좋나 보다. 넌 정말 얼굴이 희다. 공부를 잘해야지 뭐. 안녕. 나는 너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단 말이야. 선생님 오신다.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셨으면 좋겠는데. 우와 예쁘다. 웃는 모습까지도 예쁘시네.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선생님 네. 이선희 선생님이세요. 그래 전인아 앞으로 나와줄래? 오늘은 내가 전학 온 첫날이니까 선생님이 내게 관심을 보이는 척 하시는 걸 거야. 서울 선생님들도 그랬으니까. 아우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 우리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소개해 볼래? 저는 전인아니라고. 떨려. 아우 망신살. 서울애라고. 특별할 줄만 알았더니 별것 아니구만. 그치? 공부를 잘해. 말도 못하고. 조용! 인아가 오늘 친구가 없는 낯선 곳에서 처음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대해줘야 돼요. 선생님은 내 편이셨네. 새 친구들 앞에서 저의 바보스러운 모습을 은근히 감춰주신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구세주 같았어요. 긴장 속에서 치러지는 시험 시간. 시골 친구들에게 얕보이면 안 되지. 공부를 잘해야 한다니까. 뭐 얼굴이 예쁘면 머리가 나쁘다고. 두고 보라고. 랄랄라 문제가 너무 쉽잖아. 쓱싹 쓱싹 랄랄라. 서울 깍쟁이가 충청도에서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던 어느 날. 자, 며칠 전에 본 시험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떨린다. 평소 1등은 부반장 미영이라고 했지? 이번 1등은 전과목 만점을 받은 전인환. 내가 1등이라고요? 2등은 한 개 틀린 김미영. 아, 김미영이라는 저 친구가요? 네. 굉장히 샘쟁이었어요. 그럼 저 시험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날 또 그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저는 정확하게 정답을 썼단 말이에요. 제가 서울 아이한테 진 리가 없어요. 네. 선생님께 이제 항의를 하는 거네. 선생님, 우리 미영이는 다 맞았다고 이리 오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 속시원히 대조해보자고요. 자, 보세요. 이나 시험 답안과 미영 답안을요. 엄마, 이거예요. 정확하게 2라고 썼잖아요. 어떻게 이게 2니 3이지? 답안지 내기 전에 고쳤나 보네. 그래요? 예. 야, 고쳐도 답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고쳐야죠. 이거 이나 거를 봐라. 정확하고 확실하게 또박또박 쓰지 않았니? 넌 이나보다 내게 더 많이 배웠으면서 넌 선생님 성격을 그렇게 모르니? 정확하게 쓰지 않는 글씨는 이건 틀린 겁니다. 애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답을 쓰신 건데. 미영이의 딱 부러진 성격이 부럽긴 한데 난 이 순간 내가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정말 난처했겠어요. 이렇게 속이 상해서 그러는데 엄마 된 입장으로서는 정말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정말 속상해요. 등수가 뭔지 시험이 뭔지. 선생님 울지 마세요. 선생님이 우시니까 저까지 슬퍼지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전 선생님께 모든 잘하는 아이이고 싶었단 말이에요. 인화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선생님 죄송해요. 등수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가 누구던가 언제 싸웠냐는 듯 우린 다시 친해질 수가 있었고 여기 전사인 선생님 댁을 방문하는 일은 나와 친구들의 마음을 항상 들뜨게 했다. 지금 대기까지 찾아뵙고 학교에서 선생님 댁에 가까웠어요. 인아야, 미영아, 너희들 웬일이니? 선생님, 저희들 때문에 속상하셨죠? 죄송해요. 괜찮아, 들어와. 와, 선생님도 우리랑 똑같은 집에서 사시는구나. 처녀 선생님이셨어요? 예, 그때 알아서 과일 먹어라. 20대 후반 정도 되셨어요. 생머리로 끝에만 웨이브가 있었어요. 시간이 언제나 기쁘고 행복했다. 그런데 인아는 말수가 너무 없고 너무 조용해서 탈이야. 아, 그랬어요. 그리고 미영이는 너무 씩씩해서 문제고. 저 얌전하지 않아요. 너희들 꿈은 뭐니? 전 변호사가 될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이 손과 발이 될 거예요. 변호사까지 똑똑했었네. 네, 괜찮았어요. 없어? 거짓말. 내게 말한 거 있잖아. 뭔데? 아직 몰라요.
이나 꿈은 탤런트래요. 저 시절부터 그랬어요? 검고 흉내도 잘해요. 정말? 탤런트라고 아마 제가 얘기를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 했고요. 네. 커서 간호사가 해볼까? 되고 싶다고 또 그랬어요. 커서는요. 그랬습니까? 어, 눈치를 봐 말어. 평소에 안 드나든 내 모습에서 변신을 하는 거야. 안 하려면 모를까 한번 하려면 똑 소리 나게 하는 거야.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우하하하! 나의 새로운 모습에 놀란 선생님 저 표정. 자 이제부터 저는 나는 변신의 천재가 돼볼게요. 전 선생님 앞에서라면 무엇이든 신나고 무엇이든 자신 있다는 거 선생님은 알고 계세요? 전요 선생님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한다고요. 선생님 용기를 북돋아주셨어요. 예. 평소 얌전했지만 고집 세고 깍쟁이던 나 전인화의 마음을 더욱 곱고 아름답게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만들어주신 이선희 선생님. 난 선생님을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이모처럼 느낄 만큼 다정다감한 분으로 생각했고 선생님도 날 무척 귀여워해 주셨다. 그렇게 충북 옥천에서의 6개월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즐거웠는데 난 또다시 아버지를 따라 대전으로 전학을 가야만 했다. 나 전인아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배어있는 충북 옥천 그리고 내게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신 이선희 선생님. 선생님 꼭 한번 뵙고 싶어요.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말하자면은 전인화 씨로서는 첫 네. 시골 생활? 그렇죠. 첫 시골 생활이고 네. 제가 고향이 서울인데도 제 고향은 옥천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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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항상 어린 시절 하면은 그 옥천에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푸근하게 저를 안아준 게 네. 네. 제일 기억이 남고 또 네. 아이들에게 막 놀림 당했을 때 그런 걸 다 옆에서 이렇게 보다듬어 주시고 네. 어우러지게끔 만들어 주시고 예. 그러셨어요. 그 시골 학교 가면은 특히 예. 서울서 온 애들한테 대한 그 텃세라는 게 있었어요. 야한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러고 가자마자 이제 시험을 본 거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갖고 네. 선생님은 굉장히 어떠한 아이들에게도 분명하고 정확하고 네. 그런 걸 가르치셨거든. 좀 이렇게 인성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참 껄끄러웠는데 네. 가까웠던 그 똑부러지는 친구 이름이 미영이? 예, 김미영. 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 친구가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남는데 네. 아, 그 아이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이름은 딱 기억이 남더라고요. 네. 네. 오늘 그 저 이선희 선생님을 뵙고자 했으면 네. 저희가 이제 그 현장을 사실 다 이제 추적을 네. 해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김미영 씨를 예. 더불어 또 추적을 과정에서 찾아낼 수도 있었을 어머, 수도 있고요. 예. 여러모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나 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단발머리셨을 거고 긴 생머리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나온 머리 비슷해요. 그런 머리였고 아, 그 생각까지 하고 오늘 머리를 하고 오신 거예요? 약간 여기 이제 그때는 이렇게 복고풍으로 안 하고 이제 예. 생머리면서 끝이 약간 이렇게 말렸거든요. 예. 예. 그 당시에 20대 초반 약간 중반이었나 20여 년 전 지금 한 거의 쉰 나이 정도 쉰 가까워 오실 것 같아요. 그 정도 되셨겠네요. 그럼 뭐 열심히 지금 교단에서 후배들을 지도하시는 그런 입장이실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뭐 모르죠. 그죠? 네. 세월이 꽤 오래 지났으니까 자 그러면은 직접 한번 네. 나가보죠. 오셨으면 함께 예. 이쪽으로 오시거든요. 예. 저희를 믿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희 선생님 예. 20 한 거의 5년 만이에요. 24, 5년 네. 만에 네. 제자 전인화 씨를 만나러 네. 오실 수 있었는지 네. 예. 아, 이선희 선생님 자 그러면은 그때처럼 네. 마음껏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예. 예. 어디에서 오시게 네. 될는지 모르지만 오시긴 오셨나 원 자 불러요. 예 한번 불러보세요. 이선희 선생님 오셨습니까? 한 번만 더. 선생님 오셨어요? 그대로 기억나지?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거든. 옛날에 너무 이쁘셔서 날씬하셔. 지금도 예쁘잖아. 아유 세월. 정말 찾아주셨네요. 예. 어머 스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에 거기 있지. 어디 옥천에 계세요?
그럼 삼양국민할게. 삼양할게. 다시 또 왔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 아, 선생님 저는요 찾고서 제가 선생님 저기 찾았는데 저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했었어요. 어, 난 많이 봤지. 저 보시고 네, 그럼. 테레비 보시면서 아셨어요. 그럼 할머니도 말씀하시고. 예, 엄마가 너무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도 어머니도 보고 싶고 오늘 오셨어? 이따가 오실 거예요. 이따 오실 거예요. 예, 전화 제가 드려야 돼요. 어, 그래? 꼭 전화해달라 기다리고 계세요. 어, 안 그래도 어머니가 더 보고 싶었어. 네. 아유, 세상에 키가 얼마나 컸니? 세상에. 요만했었는데. 기다가면 못 알아뵙겠어요. 그렇지. 네. 벌써 23년인데. 아, 네. 있으면 너무. 아니 선생님 예. 멀리서 와주신 것도 감사한데 웬 꽃이에요. 저는 프로 많이 봤지만 예. 꽃 갖고 나오신 분 처음 보시죠. 예. 할머니가 챙겨주시더라고요. 아, 아, 꽃이라도 네. 하나 가지고 가야지 그냥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래 두 분이 똑같이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시네요. 그러면 전인화가 아 제가 내가 가르친 전인화 기회가 맞을 텐데 늘 그런 심정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 네. 전에 어릴 적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나는 탤런트가 된다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나도 그렇게 좀 키워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이나 네. 어머니께서 아, 네. 그랬는데 텔레비전에 보였는데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아, 친정 어머님한테 여쭤봤지. 어머니 제가 조기 살던 인화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생들하고 모두 확인을 한 거지. 그래서 아, 네. 보고는 싶어도 아, 오지는 못하고. 아니 근데 선생님 아까 저희가 이제 재현 장면을 봐도 그렇고 네. 유독이 이뻐하셨. 했던 것 같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네. 모든 아이들을 다 예뻐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화는 이제 멀리서 와가지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데다 선생님하고 가깝게 지나니까 네. 더 네. 믿었겠죠. 네. 다 똑같이 예뻐했어요. 저는. 그러셨어요. 그때도 이렇게 좀 눈에 띄시던가요? 네, 그... 똑똑하고요. 네. 약간 고집스럽긴 했어도 네. 선생님 그런 대로 잘 따라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참 숫기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네. 전인화 어린이가 그랬어요. 말도 잘 웃고. 예, 그래서 제가 사실 방송국 들어와갖고도 숫기가 없어갖고 이렇게 좀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성격이 못 됐었어요. 네. 근데도 네. 굉장히 많이 변한 거예요, 제 모습이. 그렇습니까? 네. 그 저 아까 그 재연에서 잠깐 저 소개가 됐지만은 그 저 그 점수 때문에 그 김미영 학생인가 네. 점수 때문에 아주 난처하셨겠어요, 그야말로. 아니죠. 난처하진 않았죠. 네. 확실한 걸 좋아하니까. 아, 지금도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때 전 과목이 다. 네. 100점이었어요? 올백이었었어요. 세상에 전학을 온 학생이 그렇게 공부를 첫 번째 시험에서 네, 그렇죠. 예. 제가 의심할 정도였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워낙 예. 그냥 똘망똘망했군요. 아뭐 네. 똘똘한 편이지만 네. 티들 안 했어요. 네. 성격이 좀 비슷한 데가 있고 해서 좀 예뻐했고 네. 어려서 또 저도 전학을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처지를 생각해서 인화를 더 좀 보듬어줬죠. 아, 왜 전학을 어렸을 때 많이 다니셨어요? 아버님이 군에 계셨었어요. 아, 따라다니느라고. 이참 저참 왠지 본인의 모습처럼 가끔씩 네. 아마 느껴지셨던가 봐요. 계속 네. 옥천에 계셨어요? 옥천에서 사뭇 있었지. 그래서 이제 학교만 옮겨 다니다가. 간혹 야속하시기도 오셨겠어요. 아니. 저렇게 인기 탤런트가 되는데 그래 한 번 안 찾아오나. 아니죠. 그럼 참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도 감사하죠. 뭐 네. 뒤에서 보는 선생님 마음이 더 흐뭇하고요. 네. 근데 선생님 어떠세요? 옥천에서만 계속 다니셨으면 그 시절에 전인화 씨하고 함께 공부했던 그런 예. 친구들은 연락이 조금 되시겠네요. 그렇죠. 예. 이번에 또 그 김미영 학생. 인화가 찾는다 그래가지고 예. 수소문에서 여러 곳으로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미영이는 천안에 살고. 네. 천안에요? 예. 또 수원에 사는 친구도 만났고 서울에 있는 현수도 찾고 예, 예. 그래서 여럿을 더 찾아봤어요. 인화 때문에. 아 누가 오셨다네요 지금. 네, 네. 여기 친구가 하나 왔어요. 누가? 친구요? 네. 누가 아 그래요? 어느 쪽으로? 라이벌이었던 친구. 아 그 미영이가 왔어요? 네. 오늘은 엄마 또 안 모시고 왔을까? 아니 안 모시고 왔어요. 아 그래 혼자 왔을까? 불러보자고요. 예. 이제 이만큼 커서 저쪽도 애기 엄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어 재밌다 한번 불러보세요. 네? 미영아 그래야 되네 천사. 예, 미영아. 오셨어요? 미영 씨. 미영아. 맞아요? 그럼 TV에 처음에 단발머리 하고 탁 TV에 나왔는데, 예. 어머 제 인화야 하고서는. 어머, 어머.
텔레비전 다 끝나고서 이제 누구 나오는 거 있잖아요. 딱 보니까 전이나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엄마 이나 탤런트 됐나 봐. 그랬었던 일도 있고요. 네, 탤런트만 됐어요. 멋진 네. 남편까지 얻었는데. 그러니까 삼양초등학교 2학년 여기가 1등, 여기가 2등. 그리고 이제 담임선생님. 같이 1등이에요. 지금도 오기다 같이 1등이에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게? 저 원래 성격이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네. 또 서울에서도 예쁜 애가 또 전학을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저한테 쏠리던 시선들이 또 얘한테 다 갈까 봐. 예. 그런 것도 신경 많이 썼고요. 네. 아무튼 참. 나를 기억해, 저를 기억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막. 근데 처음에는 둘이 좀 약간 미묘한 감정이 네. 있었지만 나중엔 단짝이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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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많이 놀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전인화 씨는 어렸을 때 어떻게 살던가요? 다 비슷하죠. 이쪽도 결혼하셨어요? 네. 물러나셨겠죠. 아기는? 아기는 진짜. 8살 된 아기 남자이고 예. 남자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5살 된 여자아이 있어요. 전인아 씨는 어떻게 되죠? 어머 똑같아요. 8살, 5살. 한 살이 어려요. 큰 애가 7살 딸이고 예. 밑에가 5살 아들이에요. 어머 욕심 잘했네. 아주 지금 나란히 가는 둘이네 정말. 네? 나란히 가네요. 선생님께서 지금 산다고. 얼마나 좋으세요? 아 지금 천안서. 네. 예. 남편은 뭐로? 네 현역 군인인데요. 현역 군인. 네 지금은. 저기 천안 단국대 분교에서 예. ROTC 교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그러면 그럼 저는 이사 많이 다녔어요. 그러게 그 얘기 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인화처럼 이렇게 많이 전학 다니고 그랬겠네. 예 아이들도 그렇게 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이들이 한 중학교 정도 가면 예. 이제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네. 그러니 그때 인화한테 좀 더 잘해주지 그랬어요. 지금 그때가 많이 잘했어요. 심장이었거든요. 지금 남편이 그러면 장교겠네. 계급이 뭐예요? 지금 대위예요. 대위. 아. 네. 이제 유동근이랑 팔씨름 한번. 안 그래도. 네. 아 당신 거기 나가면 저 네. 나오는 것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당신 거기 나가면 언제 네. 한번 술 한잔 같이 하자고 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전인아 씨 가서 또 오늘 밤에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죠? 아, 그럼요. 예. 유동근 씨도 술 안 싫어하거든요. 아주 참 좋은 인연입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운데 계시고 양쪽의 부부가 아이들 앞세우고서 같이 이렇게 어디 식당 얻어서 만나면 참 보기 좋겠어요. 그죠? 예. 아이 잘 됐습니다. 머리 소신하고 수고하셨고 선생님 아주 오늘 저 시간 내주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 꽃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예. 아마 저 꽃바구니가 바로 선생님 마음이실 거예요. 네, 네. 아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처녀 때 정말 이쁘셨겠어요. 그렇죠? 마음은 예. 더욱더 이쁘셨고요. 네. 예. 오늘 만남을 이룩하신 분들께 네. 축하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예. 가나 스포르티바에서 오디오 세트 드립니다. 네. 산도스 시계에서 오디오 세트 준비했습니다. 네. 예. 자, TV는 사랑하실 거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